아, 오늘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선물을 기억하십시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선물을 기억하십시다. 성경에 기록된 이 성탄의 사건을 곰곰이 묵상하다가 보면 정말 이 성탄에 담긴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 세상에도 좋은 일도 많고 선물도 받고 또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선물 많이 받으셨죠? 저는 받은 거 없습니다만도 뭐 선물 보내달라는 말이 아니라 그 많은 세상의 선물들이 있지만 그런 선물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하고는 이건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물 받았다 하면서도 사실은 그 선물이 얼마나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잘 모르고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큰 선물을 받았는지,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그 깊이를 좀 알면 좋겠다는 거죠. 그 은혜를 정말 알면 그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 삶 속에 채워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제 마음 속에 여러분들을 향해 저 역시도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 위로하기 위해 날 기쁘게 하기 위해 내 마음에 평강을 주기 원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깊이 알게 해주세요. 이런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이번 주간엔 특별히 성탄의 사건을 또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이 성탄의 이야기는 요즘 소위 뭐 할리우드에서 상영되고 있는 많은 영화가 있잖아요. 근데 이 세상의 그 어떤 영화보다도 더 영화 같은 도무지 상상하기 힘든 너무너무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주 다이나믹하고 아주 그냥 하여튼 뭐 그거 있지 않습니까? 왜 하여튼 영화 볼 때 그 재미있고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면서 막 이런 그 영화에 우리가 심취되는 것처럼 말이죠. 이 성탄의 사건 속에 들어있는 이 스토리는 세상의 영화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다이나믹한 내용이 들어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영화를 얘기하면 뭐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게 기억에 남는 영화들이 있으시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영화 그러면 제가 늘 그분이 생각이 나요. 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여러분 아시죠? 근데 언젠가 뭐 그때는 제가 그분을 모를 때였으니까요. 이제 그분이 뭐 무슨 영화가 나왔다 해서 그 뭐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뭐 주라기 파크인가 뭐 무슨 주라기 공원인가 뭐 그런 영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옛날에 한 2, 30년 전에 영화를 봤는데 야 이건 보통 다른 영화하고 다르구나 해서 아주 감동이 되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부터 제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참 대단한 사람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작품이 있지만요. 그 중에도 특별히 1993년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에 그때 저희 교회 청년들하고 같이 영화를 한번 봤는데 그때 영화 이름이 쉰들러 리스트. 그 영화 보셨어요? 그 외에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죽어가는 유대인들을 이게 살리는 그 어떤 사업가가 자기 재산을 주고 돈 주고 한 사람씩 빼내오는 이제 그 사람을 살린 리스트 그 사람 이름이 쉰들러였거든요. 그 영화를 제가 보면서 참 대단하다. 흑백 영화였는데도. 그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영화 보고. 그리고 1998년에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 뭐 좀 이런 영화가 있나 해서 갔는데 그 한 그 대대로 그 외동 아들을 이제 대가 끊기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글쎄 이놈이 죽으면 하여튼 몇 대 뭐 집안에 대가 끊긴대요. 이제 군에서 그걸 알고서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해와야 된다. 죽으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 일병을 구하기 위한 그 내용이 들어있는 영화였습니다. 제 기억에도 그렇게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두 영화 모두 아카데미 최우수 감독상에 이분이 상을 받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의 영화가 아무리 신선하고 충격적이라고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성탄의 스토리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참 근데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뭐 아니 사장님이 오늘 또 왜 영화 얘기를 저렇게 하시나 좀 시큰둥한 표정을 갖고 계신데 감동이 전혀 없었어요. 여러분 뭐 놀라는 게 있어야죠. 제가 한번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아멘이라고 좀 얘기해 보세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가 아무리 재미있고 좋아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탄의 스토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건데 말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해서. 그런데 사람들이요 아직 이런 사람이 있어요. 도무지 사관님 아직도 저는 성경이 저의 수면제입니다. 성경만 보면 저절로 잠이 오니까요.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입니다. 왜 그런지 왜 사람들이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보면서도 그걸 수면제라고 생각을 하는지 성경이 그걸 말씀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말씀 한번 또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세상 신들이 믿는 자는 물론이고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 복음의 광채를 드러내주시는데 그걸 못 보게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속에 비춰지지 못하게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복음의 광채가 무엇인가요? 이 성경 말씀 속에 깊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정말 땅 속에 숨겨진 보화라 그렇게 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에 천국 문을 들어가는 천국 문의 열쇠가 바로 이 복음의 광채입니다. 이 복음의 광채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시큰둥하죠? 실감이 안 나시죠? 여러분, 우리를 위해 주신 이 아기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선물인가를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정말로 생생하게 느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모든 영광으로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 하나님께서 이 먼지 같은 이 지구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죽음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이미 영원하신 분이에요. 죽음이 그에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살리기 위해,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으로 세상에 이 세상 이 사망 권세를 붙들고 있는 약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야, 도대체 이런 아이디어가, 이런 시나리오가 어떻게 생겨난, 이 세상에 어떤 영화 감독이 이런 걸 만들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건 뭐 너무너무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또 전부가 아니에요. 이야, 참 가만히 종치면서 제가 생각한 게 이런 겁니다. 이번 주에는 무슨 말씀을 드릴까 그러면서, 아 근데 이상하죠. 하여튼 이 크리스마스 시즌 되면요, 제가 책상에 있으면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아무 생각이 안 나. 그저 자선냄비 가야 되겠다, 그 생각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도, 세상에, 아니 사관님 토요일인데 설교 준비해야지 뭘 또 냄비를 들고 나가냐고. 근데요, 이상하죠. 저는 거기 냄비를 걸어놓고 밖에 앞에서 종을 탁 쳐야 그때 이 영감이 하나님이 주시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 근데 어제도 종을 치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그작, 성탄의 이 파노라마, 이 놀라운 스토리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주인공이 우리들이라는 거죠. 아까 그랬잖아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제목이 뭐였습니까? 누구 구하기?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이야, 그 아주 스마트한 제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그작, 이 프로젝트를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다 계획하실 때에 누구 구하기? 오기현 구하기.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다 같이 시작. 오기현 구하기. 아, 전보절이 같은 사관 오기현 저놈을 내가 그래도 살려줘야지 어찌하겠나. 아이고 불쌍해라. 아,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프로젝트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아, 나 때문에 누가 내 이름 걸고 영화 만든 사람이 있겠어요? 세상에 그런 어리석은 일을 누가 해요? 나를 주인공으로 연 영화 만들는 사람 아마 단 100불도 투자 안 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드렸어. 나 같은 죄인, 못난 인생, 소망 없는 인생, 정말 이 세상 속에서도 이리저리 밀려다니고 정말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낙심하고 절망한 이 초라한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나를 구하시려고 하나님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어찌 놀랍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요 이 엄청난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실감하지도 못하고 정말 아주 감각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저는 어제 마켓
눈앞에서 이제 이틀 남았다 생각하니까요. 그야말로 사력을 다해서 이제 시간은 몇 시간밖에 없잖아요. 제가 빨리 하고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 마음이 급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수고하는데 몇 시간이라도 내가 좀 이렇게 좀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여튼 서는 순간부터 한 5시까지 쉴 새 없이 찬양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쉴 새 없이. 제가 이렇게 오늘 목소리가 나온다는 게 기적입니다. 딴 기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 사람들이 볼 때 경악했을 겁니다. 저게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저도 이상해요. 어떻게 목이 안 쉬지요? 지금은 쉰 목소리입니다. 그래도. 그래서 막 해답했으면 낭낭합니다. 옥타브 올라갑니다. 글쎄 몇 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아요. 왜 여기 서 있냐고. 아메리칸 아이들에 나가야지. 아니 왜 TV 방송국이 왜 여길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말은 그렇다고 겨우 일부러 가면서 말입니다. 아 그래도 뭐 기분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말 듣고 현혹되면요 목이 금방 쉬어버려요. 잘 관계없이 저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하는데 목이 안 쉬는 거예요. 진짜 이상해요. 근데 그 중에 그렇게 사력을 다해 노래하는데도 전혀 못 듣는 것처럼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아니 때로는 탁 째려보면서 전혀 감동이 없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때는요 정말 저도 서운하더라고요. 어지간해서는 제가 잘 서운한 내색을 안 하는데 좀 치유받고 싶은 생각도 듣고, 너도 사람이냐 싶은 생각. 그런데 그래요. 근데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라. 우리 하나님은 온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위해 선물을 줬는데 세상에 그 선물을 받고서도 긴가민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게 선물인지 아는지 모르는지 전혀 감동이 없어. 근데 또 교회는 나온다네요. 또 예배는 또 드린대네요. 예배 드리면서도 전혀 감동이 없어. 오늘 왜 사관님이 또 설교를 이렇게 길게 하려고 그러냐. 이런 생각만 또 가지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냐 이 말입니다. 자, 우리 바울 사도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 말씀하는 거죠. 생명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살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에 대한 감동이 전혀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는 무서운 일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또 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무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 얼마나 주님이 답답했으면, 아니 피리를 불면 춤을 추고 정말 곡을 하면 뭐 그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전혀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요 얼마나 서운하셨으면 어지간해서는 이런 말씀 잡아 안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도 그 심판받았던 그곳에서도 예수님이 친히 가서 예수님이 친히 그들에게 이런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주셨으면 그들도 회개했을 텐데, 소돔고모라는 그렇게 멸망받았을지라도 예수님의 선물을 받고 아기 예수님의 소식을 알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고 나를 죄악에서 건지기 위해 오신 것을 알면서도, 이 소식을 들으면서도 마음에 감동 없이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지 않는 자들에게 소돔과 고모라 심판보다 더욱 큰 심판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우리 주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감사와 감동이 있어야 딴 거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하는 것, 내 백성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대요. 우리의 마음이 실제로 내 안에 우리 주님이 살아계세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멸망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을 보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그래도 우리는 참 자선 낭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정말 만 분의 일이라도 우리 주님이 당하신 아픔, 고통, 외로움, 절망, 주님의 그 아팠던 마음을 자선 냄비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경험할 수 있으니까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디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정사관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종을 치시는 분 가운데 미국 아저씨가 한 분 계신데, 이제 이분은 아마 이 지역의 한 사회봉사단체에서 우리 정사관님께 특별히 부탁을 했어요. 너무 불쌍한 분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이 좀 종을 좀 치게라도 해서 좀 수입이 좀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좀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을 우리가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우리 정사관님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이분을 뭐 차가 없으시니까, 세상에 이건 뭐 그냥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셔다 드려야죠. 모시고 와야지요. 음식 사다 드려야지요. 하여튼 상전 모시듯이 그렇게 해야 돼. 아유, 이렇게 수고를 하는데 또 그 양반은 전혀 그걸 모르는 거. 하루는 저녁에 집을 갔더니 세상에 정사관님이 그 양반의 옷을 다 가져와가지고 얼마나 옷이 누더기 같은지 제가 좀 빨아줘야 되겠다고 집에서 그거 빨고 있는 거예요. 그 옷을 빨아가지고 주면서 밥은 먹었냐 뭐 그러면서, 어유 그렇게 그냥 섬기는데 이 양반이 그렇게 또 말을 안 듣는다네. 정사관님이 간절히 부탁하기를, 제발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니까 종을 치되 좀 살살 이렇게 쳐주시면 좋겠다고. 근데 이 양반은 그것이 마음에 무슨 그가 있는지 모르지만 정사관님이 돌아서기만 하면 이래가지고 종을 몇 개를 부서뜨렸대요. 글쎄, 아유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살살 쳐도 된다고 그랬더니 돌아서기만 하면
그리고 제가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해봤더니 이 양반은 또 자기는 너무너무 똑똑하다는 거예요. 자기처럼 스마트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요즘도 내가 도서관에 가면 내가 어떤 책을 보는지 아느냐고. 내가 이렇게 똑똑한데 사람들이 자기를 못 알아준대. 속이 상한데. 이래가 뭐 열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말 한번 잘못하면 팍 화내면서 말이죠. 아이고. 그래서 정사관님이 당장이라도 그만두게 하고 싶지만 차마 또 어떻게 그러냐고 그러면서 도와드리는데 하루는 제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생각이 나더라고.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아무리 얘기하고 부탁하고 명령하고 두들겨 패고 좀 잘해라 좀 잘해라 좀 더 나이스하게 해라고 죽으라고 우리는 말 안 듣잖아요. 또 우리 고집대로 그냥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나 그 생각이 든다면서 우리 정사관님이 아, 그렇지 저도 공감이 되더라고요.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정말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거 폐기 처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마지막 방법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서 나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다시 살아나시고 그 모든 영광, 그 모든 하나님의 그 공을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우리를 위해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닙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번 주간에 이렇게 읽는데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말씀 들리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물 박스에 포장을 풀면서 뚜껑을 탁 열면서 선물을 꺼내드리는 것 같은 그 느낌이 제게 오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우리를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선물. 바로 그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에는요. 저희 교회에서 지금은 이렇습니다만은 또 우리 란 부교님 또 우리 문 부교님이 또 수고를 많이 하시고 또 우리 저 여기에 도우시는 미국 분들이 많잖아요. 너무 애쓰셔서 이 의자를 또 다 치우고 여기에 장난감으로 다 모아가지고 이 동네 의료원 가족들을 불러서 선물 드리고 어린아이들에게 또 선물 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선입의 일에도 힘들고 어렵게 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처음으로 이제 아침 9시인가요? 이제 문을 딱 열고 이제 선물을 받아갈 가족이 오는데 엄마가 왔습니다. 엄마가 이 선물이 당신의 가정을 위해 저희들이 준비한 선물입니다. 근데 그 선물이 어느 정도냐니까 자기 차에 다 넣을 수 없을 만큼 아주 아름답게 포장해서 만든 아주 너무너무 풍성한 선물. 근데 이분이요 그걸 보더니 그 자리에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감격이 돼서 막 울어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걘 할머니하고 같이 울었어요. 같이 안아주면서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메리 크리스마스.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여러분 이 세상에 주는 선물도 그렇게 귀하고 감동이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에 감동받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 짧은 세상 내 인생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는 감사하며 살겠어요. 찬송하며 살겠어요. 주님 앞에 이 감격으로 주님이 나를 위해 그 선물 주신 것처럼 나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하는 이 감동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붙들린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도와주실 하나님이 없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전혀 없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선물로 주기 원해서 하신 거죠. 여러분, 제가 돈이 없어서 그 사람 돈 받으려고 종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너무 감사하기, 생각하면 할수록, 생각하면 더 할수록 그것이 너무 크고 깊고 넓고 높고 너무너무 귀해서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라도 하나님의 사랑 나누기 원함. 그래서 종을 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오직 감사와 감격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소원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탄 전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얼마나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었던가를 다시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렇게 사랑하신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이 은혜와 이 감사와 또한 이 감격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을 떠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리스마스 선물 주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